영훈 씨, 정아 씨, 오늘이 MC 첫날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 서로의 매력을 한번 어필해보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바로 해보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우리 정아는요. 네.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네. 그리고 또 웃는 걸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그 사랑스러운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오. 그렇다면 정아 씨도 질 수 없죠.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영훈 씨의 매력은 뭔가요? 네. 우리 영훈이는요. 만화를 찍고 나온 비주얼에 어머어머. 성격까지 완벽합니다. 와우. 오. 끝인가요? 아니요.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정아 씨. 예. 그렇다고 날아가시면 안 돼요. 저 지금 마음속으로 원주를 외우고 있잖아요. 잡아주세요. 잡아드릴게요. 아우, 나 안 해. 저 지금 댕댕이들 사이에서 살짝 소외감 느끼고 있거든요. 아, 아니에요. 물론 서련 씨와 함께라서 더 행복해요. 맞아요. 저도 지금 서련 씨랑 함께라서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아, 진짜인가요? 네,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좋았어요. 그럼 다시 시동 걸고 다음 팀들 소개 바로 가볼게요. 보는 순간 종소리가 땡 하고 울린다는 빌리와 부름부름 시동 걸고 대기 중인 위클리, 퍼포먼스의 정석 크래비티까지 함께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네, 순도 100%의 몰입과 뜨거운 열정으로 돌아온 제로베이스원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B1, B1.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원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데뷔 후 첫 컴백인 만큼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께도 인사 말씀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4개월 만에 다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저희 이번에 새로운 매력 보여드릴 테니까 무대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지 파이톤 크러쉬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셔서 너무 재밌고요. 제로즈와 함께 이렇게 좋은 추억들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렛츠고! 네, 다시 컴백해서 저희 사랑하는 제로즈 매일매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번에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약 4개월 만에 돌아와 주셨어요. 다음 단계로 나서는 제로베이스 원의 이번 타이틀곡 크러쉬, 어떤 곡인지 소개 들어볼게요. 네, 저희 타이틀곡 크러쉬는요 저희의 꿈을 실현시켜주신 팬분들께 이제는 장미의 가시가 되어 제로즈분들을 지키겠다는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오, 그럼 제로즈를 위해 기꺼이 가시가 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고마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퍼포먼스로 그 마음을 더욱더 표현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짧게 소개해보겠습니다. 방패, 가시, 왕관. 노래 바로 주세요. 또 그리고 오늘 무대를 하나 더 준비해 오셨잖아요. 어떤 무대인가요? 네! 네. 멜팅 포인트라는 곡인데요. 사랑으로 얼어버려... 제가 얼었네요. 사랑으로 얼어붙어 있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과정을 가사로 또 표현을 했고 저희 제로베이스원의 달콤한 보이스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달콤한 보이스 테레씨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 이렇게 좋지 너 너만 보면 내 마음은 롤러코스터. 와우. 저 너무 잘해서 얼어붙었는데요.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두 무대의 멜팅 포인트, 팬심에 녹이는 특별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저희의 먼저 타이틀곡 크러쉬는요 아홉 명이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퍼포먼스와 그리고 두 명, 세 명 유닛으로 나누어진 여러 명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파트도 많이 있으니까요. 무대로 직접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멜팅 포인트의 포인트는요 코러스에서 나오는 이제 서로서로의 폐화물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제로베이스원의 반전 매력이 담긴 컴백 무대 모두 꼭 확인해주시고요. 알고리즘에 뚫을 수밖에 없다는 희진씨의 사랑스러운 무대와 금빛 매력으로 가득한 골든차일드까지 함께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반전 드라마 속 주인공 에스파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마이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응원하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드라마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오늘도 멋있는 무대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콘셉트 변화를 시도하셨는데요.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 드라마. 네, 제가 또 배우이다 보니까 저절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 저희 타이틀곡 드라마는 모든 이야기는 나로 시작된다라는 가사를 담고 있고요. 강렬한 퍼포먼스가 아주 매력적인 곡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다면 살짝 궁금해지네요. 정아 씨, 네. 네 분과 드라마를 찍는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어떤 배역이 어울릴까요? 다 그 매력이 넘치시고 네네. 그 정말 멋있으셔서 어떤 배역이든 잘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드라마 같이 찍고 싶습니다. 저도 꼭 보고 싶은데요. 그럼 그 전에 무대 위의 주인공 에스파의 모습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럼 퍼포먼스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포인트 안무는요, 이렇게 손을 돌리는 안무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Wow. 네, 예고편만으로도 벌써 기대가 되는 이 드라마 제목이 뭘까요? 자, 오늘 무대 컨셉에 맞춰 제목을 한번 지어주세요. 이번 무대의 제목은 I'm the drama입니다. 오, 좋아요. 그 드라마의 한 줄 평까지 남겨본다면요? 아, 한편 드라마 같은 무대였다. 함께 하실? 오. 네. 좋은데요? 네, 그럼 모두가 주목하는 대작 에스파의 무대를 만나러 가볼게요. 직접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 에스파의 컴백 스테이지 잠시 후 펼쳐지니까 모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운명처럼 이끌리는 비비지의 다채로운 매력을 확인하기 전에 라임처럼 싱그러운 보이스 백아연 씨의 무대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스트레이키즈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세븐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진짜 뵙고 싶었습니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세요? 선배님,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께 일단 인사 한번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 안녕하세요, 락스타로 돌아온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스테이!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정말 설레고 스테이 빨리 보고 싶어요. 시원한 가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해주러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왔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와 정아씨가 유난히 떨고 있는데요. 사실 MC 선배님이 옆에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와우. 네, 맞아요. 뭔가 저희가 평가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이 나온 김에 선배님, 저희 오늘 잘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박수! 그렇다면 혹시 몇 점 주실 예정이신가요? 몇 점이라... 그러면은 저는 95점 드리겠습니다. 이 나머지 5점은 나중에 다 채워질 것 같으니까 네. 나머지 5점들을 다 보완하시면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5점을 채우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키즈 그 자체인 이번 앨범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 이번 새로운 앨범 락스타는요, 저희 스트레이키즈 자유롭고 그런 즐기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저희 5스타보다 좀 더 성장한 락스타로 돌아왔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축제를 즐기는 축제장으로 모두를 초대해 볼까요? 타이틀곡 락은 어떤 곡인가요? 네, 락은요, 분위기에 네,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의 노래로요. 네, 고민과 고난과 역경을 모두 이겨내고 우리 락은 계속된다는 각오를 다짐한 곡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락 화이팅! 네, 그럼 바로 즐겨봐야죠. 포인트 안무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이번 포인트 사실 이번 포인트 안무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웨이브를 하는 건데 그 뒤에 또 후렴 구간이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자, 음악 주세요.
나까지 제안의 형을 마구 깨워주고 계신데요. 혹시 그 한 글자 제목에 특별한 에너지라도 담겨있는 걸까요? 그 스트레이키즈가 올해 특대도 보면 한 글자로 했는데 올해는 뭔가 한 글자에 너무 꽂혀가지고 이렇게 락도 한 글자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분씩 릴레이로 오늘 무대를 한 글자 감탄사 혹은 단어로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필릭스 씨부터. 네, 락. 오. 왁. 오. 왁. 왁. 악. 악. 띠아. 쿵. 오. 은중 사랑해요. 꿀. 빵. 좋습니다. 그럼 악소리 나는 스트레이키즈의 컴백 무대 저희도 함께 만나러 가볼게요. 언제 만나볼 수 있죠? 네, 저희의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있는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모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네, 여기에 대체 불가 퍼포먼스 태민 선배님의 무대와 사랑에 빠진 영재 선배님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모두 나와주세요. 네, 생방송 쇼 음악 중심 이제 곧 생방송 투표가 종료됩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5, 4, 3, 2, 1 생방송 투표 종료!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먼저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 및 MBC 방송에서 점수입니다.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를 앞선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 아이브고요.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번째 1위 태민 선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태민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2년 5개월 만에 솔로로 컴백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1위 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우리 샤이니월드, 짝꿍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진이 형, 의스 형, 진이, 선민이 형, 그리고 그 외 미란 누나, 등등 정호 형, 그리고 동민이 너무 고맙고, 진이나 너무 고맙고, 윤수 시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저렇게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민 선배님 이번 주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 MC들의 사랑스러운 케미 다음 주엔 더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야 쇼쇼쇼. 안녕.